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구과학원 강의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팽창 우주론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이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준 새로운 우주론인 급팽창 우주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급팽창 우주론에 따라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부분은 학습지 138쪽부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지평선 문제, 두 번째로는 편평성 문제, 세 번째로는 자기 홀극 문제가 있었는데,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주의 지평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이 바로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그랬는데, 양쪽 끝에 있는 우주의 지평선 양쪽 끝은 서로 거리가 138억 년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값이 거의 똑같다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값이 일정하다는 사실에서 원래는 교류를 할수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교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설명을 할수 없다는 거. 요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지평선 문제에 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편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평성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였는데,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제 안쪽으로 휘고, 그 다음에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휘고, 그리고 평평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직진한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평평한 우주가 되려면 우주의 밀도가 소위 임계 밀도라고 하는 값이랑 똑같아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도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빛이 직진하는 바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다는 거, 요것이 바로 굉장히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이제 편평성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홀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 해장에서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이 나오는데,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씩만 나오는, 그걸 우리가 이제 자기 홀극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것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분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측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우주론에서 어쨌든 빅뱅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과정적인 면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정확히 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이제 구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고, 이 사람이 새로운 우주론을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인 급팽창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급팽창 우주론. 자, 요 급팽창 우주론의 일단 뜻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뭐 우주론도 다 아시죠? 자, 여기서 급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뭐 갑자기, 그죠? 또는 뭐 급작스럽게, 또는 매우 엄청나게, 예, 요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팽창을 하는데 그냥 팽창을 아니라 팽창을 그냥 한게 아니라 갑자기 엄청나게 팽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빠른 속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은 빠르다 또는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제 비교 대상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급팽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팽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빅뱅 우주론하고 그 과정을 좀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이 급팽창 우주론이 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먼저 기존 모양인 빅뱅 우주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딱 탄생을 했어요. 우주가 딱 탄생을 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쭉 팽창을 해왔는데, 그 팽창해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더라 이거죠.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가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크기인데, 여기 가로축도 로그 스케일,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이죠? 이렇게 이제 로그축입니다. 로그축. 그러니까 여기랑 요거의 간격,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점점 간격이 커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을 띠고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여기 시간분의 거리가 있는데, 시간분의 거리, 바로 요 기울기가 바로 여러분들 속도인 걸알수 있는데, 둘다 로그 값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가 거의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해왔는데, 그 속도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바로 c였죠. 자, 우리가 c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광속이었죠? 바로 이제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는 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광속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 그랬어요. 지평선 문제, 편평성 문제, 자기울긍 문제 이렇게 세 가지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뭘 도입했냐면, 자, 처음에를 보세요. 처음에. 자, 처음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크기를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만하게 키웠습니다. 그죠? 자, 근데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그거보다 더 작았어요. 그죠? 우주의 크기가 빛의 속도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표현을 처음엔 좀 했습니다. 그랬다가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요 부분에서 보면은 원래 빛의 속도, 즉 광속으로 퍼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가 존재하죠. 그쵸? 자,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요 시기는 지금 빛의 속도보다, 즉 광속보다 빨리 팽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을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죠? 자, 이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모든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빛의 속도라고 알고 있는데, 요 급팽창에서는 그것보다도 빠르게 팽창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급팽창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팽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굉장히 빠르다의 기준은 바로 빛의 속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을 했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급팽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급팽창 시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급팽창 시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과 동일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기가 우주가 생긴 지꽤 되지 않았죠? 1초도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1초도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시기에 빛의 속도보다 빨리 커지는 이 급팽창 시기가 있었다. 요것이 바로 급팽창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우주론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빅뱅 우주론을 보면은, 빅뱅 우주론은 여기 이제 노란색에 해당을 합니다. 노란색 부분. 자,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요만했던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주의 크기 변화라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해놨으니까 보세요. 자, 여기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요게 지금 우주의 크기란 의미인데, 이 우주의 크기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지평선하고 똑같죠? 뭐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자, 요거를 좀 잠깐 써드리면, 자, 빅뱅 우주론은, 자, 우주의 크기랑, 그죠?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이랑 빅뱅 우주론에서는 둘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빛의 속도로 쭉 멀어질 때그 빛의 속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잖아요. 근데 빅뱅 우주론은 어쨌든 빛의 속도로 처음부터 폭발해서 빵 하고 퍼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보는 우주의 크기가 곧 우주의 지평선하고 똑같다. 요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팽창 우주론은 어떠냐 했더니, 아까 우리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얘보다 느리게 가다가 이렇게 급팽창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가는 요 시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 시기가 바로 이제 급팽창 시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자, 그러면 이때 급팽창 이전하고요, 급팽창을 한 이후 우주의 크기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뱅 우주에 따르면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급팽창 이전의 우주의 지평선은 바로 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급팽창 이후에도 우주의 지평선 크기는 요 빅뱅 우주론에 따른 이 검은색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어떠냐 봅시다.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어요. 언제요? 급팽창하기 이전에요. 자,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 크기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 자, 요 우주의 지평선이 바로 요 이제 노란색 원이고, 급팽창 우주론에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는 바로 요 파란색 원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랬다가 요 시기에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팽창한 건 뭡니까? 이 그림에선 여기 회색 점선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죠. 요게 바로 빛의 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지금. 써놓을까요? 네. 광속으로 팽창하는 게 바로 요 회색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빛의 속도로 커지는데, 급팽창 시기는 어떠냐? 급팽창 시기에는 그거보다 빨리 커지더라 이거죠. 훨씬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요렇게 커지는 형태를 띠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급팽창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 우주의 지평선보다 급팽창을 한 이후에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커졌다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지게 됐더라는 거죠. 다시. 자,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 보면 우주의 지평선 크기가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만한데요. 급팽창에서는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작았으나, 급팽창이 빵! 하고 일어나면서 우주의 지평선,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보다 실제 우주가 더 크더라는 거죠. 자, 요것이 바로 급팽창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팽창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볼수 있는,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 요게 바로 급팽창 우주론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급팽창을 하기 이전에는 이거에 반대지만, 급팽창한 이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우리가 볼수 있는 것보다 실제 우주는 더 크다라는 것이 바로 급팽창 우주론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보시면 여러분들 요표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 한번 다시 보면서 방금 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쨌든 팽창 속도가 광속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일정하고요, 우주의 크기를 좀 비교해보니까 우주의 지평선,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실제 우주의 크기랑 똑같더라.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죠. 자, 근데 급팽창 우주론에선 어떻습니까? 급팽창 이전에는 팽창 속도가 얼만지 물음표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물음표라고 해서 뭐 과학자들이 물음표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모르진 않고 요거는 속도가 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이 실제 우주의 크기보다 컸던 거예요.
그랬다가 급팽창 시기에는 광속보다 빨리 팽창을 하죠. 요 그림에서는 요렇고 요 그래프에서는 이렇고요. 광속보다 빨리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실제 크기가 지평선보다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 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요기를 기점으로 하겠죠. 요기. 요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보다 이후에는 실제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지게 되죠. 요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팽창 이후에는 이제 급팽창 우주에서도 광속으로 팽창을 하는데요. 그때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젠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가 더 크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팽창 우주는 요 시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요 시기. 요 시기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 뭔지는 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 급팽창 우주론은 사실 빛의 속도보다 빨리 커지는 시기가 분명 우주의 아주 초기에 존재를 했었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빅뱅 우주론의 이세 가지 문제, 지평선 문제와 편평성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세 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만 여러분 통해서 보면은 요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평선 문제였죠? 지평선 문제? 자, 지평선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주의 지평선 양쪽 끝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교류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빛의 속도니까. 근데 실제로는 교류가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 값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 값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실제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평선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급팽창 우주론을 이용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바로 어느 시기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급팽창 이전 시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원래 우주의 지평선은 여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 그려놓은 빨간 점들은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리 빛의 속도로 가도 여기 중간까지밖에 못 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 당시에 급팽창 이전에는 실제로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양쪽 끝에 애들은 서로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이때는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얘네들끼리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 우주의 크기가 이 당시 우주의 지평선 크기보다 작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글씨가 안 예뻐서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얘랑 얘가 상호작용이 서로 가능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미 둘의 값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둘 사이의 값이 서로 비슷해져 버린 거죠, 이때.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급팽창이 일어난 이후에 우주가 더 크더라도 여기에 아까 해놓은 부분을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요쪽 끝이나 여기에 요쪽 끝이나 지금 요 급팽창한 이후에는 얘네들이 서로 교류가 절대 안 되죠? 안 되지만 이미 이전의 값을 비슷하게 서로 맞춰놨기 때문에 얘랑 얘랑 서로 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거의 같다고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요것으로 바로 이제 지평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평선 문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급팽창 이전 시기를 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급팽창 이전에 바로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실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지평선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평선 문제는 이렇게
급팽창 이전 시기에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작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편평성 문제였죠? 자, 편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편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평평하기가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죠. 우주가 이제 굽기가 훨씬, 그러니까 이제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이러기가 훨씬 쉬운데 우주가 평평한 모양을 띠고 있더라.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거는 바로 이제 급팽창 이후의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급팽창 이후. 자, 급팽창 이후의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요때요, 요때. 자, 요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자, 근데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가 더 크죠? 자,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크니까. 그럼 어떠냐? 자,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지평선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아이고, 제가 그림을 또잘못 그리네요. 그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지구가 아주 크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에 서 있어요. 자, 여기 서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뭐 수평선도 보이고 지평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딱이 주변을 둘러보고선 여러분들이, 아,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수 있나요? 그렇죠. 직감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주가 둥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 우주는 평평하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왜?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실제로는 동그랗다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을 통해서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을 여기 편평성 문제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이만해요. 근데 실제 우주는 이거보다 더 커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게 바로 요 사람이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하고 똑같이 매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요 실제 지구의 모양을 요 우주의 크기와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제 우주가 평평하지 않고 닫힌 우주이거나 열린 우주가 돼서 볼록하거나 오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요 우주의 지평선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모양하고 관계없이 마치 평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지평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편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실제 우주,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가 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보는 거는 평평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는 휘어져 있을까요? 평평할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의 지평선 봤는데 얘가 평평해요? 그러면 실제 우주가 평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기 영역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이것까지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굽어 있든 휘어져 있든 아니면 평평하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가 실제로 휘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몰라요예요. 자,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우주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평하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편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편평성 문제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급팽창 우주론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홀극 문제였죠? 자, 자기 홀극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홀극, 바로 N극이나 S극 둘 중에 하나만 보여야 되는데 있는 극이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으면 있어야 됐으나 실제로는 관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보다 실제 우주가 더 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N극이 혼자 있는 자기 홀극이 있고, 또는 여기에 혼자 있는 자기 홀극이 있다고 해볼게요. 또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자기 홀극이 존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요? 그렇죠. 우주의 지평선 바깥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있어도 우주의 지평선 바깥에 있으면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기 홀극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우주가 크기 때문에, 다시, 자. 2번하고 똑같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떻더라? 자기 홀극이 있어도 관찰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지 보시면 학습지에서는 자기 홀극이 매우 저밀도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밀도로 분포한다는 게 뭐냐? 분포를 만약에 여기에서만 분포라면 조금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관찰이 되지만 실제 우주가 지평선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더 있어서 매우 저밀도라서 여기에서 발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 뭔지도 봤고요. 급팽창 우주론으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급팽창 우주론은 어쨌든 빛의 속도보다 빨리 우주가 팽창하던 시기가 아주 잠깐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평선 문제, 바로 네, 지평선 문제, 바로 양쪽 끝에 있는 애들도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거. 이거는 바로 급팽창 이전에는 빛의 속도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는 거. 그 다음에 편평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주가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우주의 모양이 평평하지 않아도 우리가 봤을 땐 평평하게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는요. 역시 실제 우주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기 홀극이 우리가 볼수 없는 영역에도 분포하고 있어서 관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 실제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한 시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 급팽창이 실제로 일어났는가가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증명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 증명이 생각보다 최근에 됐어요. 2016년에 증명이 됐거든요. 뭐냐면 급팽창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을 하잖아요. 그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을 하면은 그 흔적이 남게 되더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흔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중력파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이 파동 형태로 나오는 현상인데요. 여기 예제 그림에서는 요 아주 무거운 두 개의 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이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이 중력파라고 하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을 하면은 이 중력파가 반드시 생성돼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과정은 당연히 매우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중력파가 관측만 되면은 급팽창 우주론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다행히도 2016년에 이 중력파가 실제로 관측이 됩니다. 물론 관측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어쨌든 요게 관측이 됐다는 거는 실제로 중력파가 존재하다는 거. 그리고 이 중력파가 존재했다는 거는 급팽창이 우주의 아주 초기 시기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 요거까지 하면서 급팽창 우주론이 이제 맞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흐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뱅 우주론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급팽창 시기를 끄집어와서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중력파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급팽창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우주의 크기보다 실제 우주는 훨씬 더 크다는 거, 요것까지 우리가 같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우주론, 바로 가속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가속팽창 우주 이름만 봐도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역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